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DDR5 모멘텀이 온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가 일단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일단은 니치 마켓 쪽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인텔이 지난해 말 DDR5를 지원하는 PC용 CPU 엘더레이크를 출시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새롭게 1월 10일 날 서버용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로세서 CPU 출시보다 명확한 모멘텀은 DDR5 메모리의 시작 가격 정상화입니다. 가격 변화는 수요 탄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PC용 DDR5는 출시 초기에 DDR5보다 100% 이상 비쌌습니다. 그러나 최근 DRAM 가격의 하락 흐름이 DDR5 가격 프리미엄을 대폭 축소시켰고요. PC용 DDR5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DDR4와 DDR5의 가격 차이는 1년 전화에 291%로 가격 차이가 났지만 6개월 전에는 81%로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고 현재는 29%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특가 기준의 가격 프리미엄은 10에서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 전체 PC 판매량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은 DDR5는 판매가 DDR4를 제치고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역시 시장 개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 부품들의 공급 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DDR5 설계 구조 변경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DDR4까지 메인보드가 담당했던 전력관리 기능의 일부를 DRAM 모듈이 수행하고요. DRAM 모듈 안에는 PMIC와 온도 센서, RCD, 데이터 버퍼 IC 등의 시스템 반도체들이 대거 신규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 부품들도 체형이 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에서 DDR5에서는 DDR4 때보다 부품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 결국은 DRAM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관련된 매출도가 높은 관련 기업이거나 신규 부품을 집어넣거나 그다음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업체 중심으로 DDR5 수혜주를 일단 추려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네, DDR5 관련 이슈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신규로 부품이 새롭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관련 종목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수동 소자, 즉 저항기와 인덕터를 주로 생산하고요. PCB 전문 업체인 아비코 테크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탈 파워 시그널 인덕터는 국산화 성공 이후에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고 고수익성 제품인 메탈 파워 인덕터는 삼성전자나 뭐 다른 쪽의 점유율 증가나 고사양 제품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탈 파워 인덕터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증평 신공장 시설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회사 아비코 테크는 과거에 한 30~40억 정도 적자가 났던 상황이지만 반도체 패키징 적층 공정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도체 인가공 매출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보호 구조와 같이 제품이면서 SSD나 스마트폰 전장용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부터 서버용 DDR5형 메탈 파워 인덕터 매출이 신규로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죠. DDR4에는 없던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에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비코 전자가 이걸 이제 납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파이어 래피즈가 양산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 매출 추정은 올해 2분기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설계 변경 때문에 DDR5가 메탈 파워 인덕터의 공급 수량이나 평균 공급 판매 단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렸던 아비코 테크는 MLB와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관련된 인가공 패키징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을 40억대로 추정이 되면서 대규모 흑자 1000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서버 DDR5형 공급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지금은 아비코 전자를 좀 더 눈여겨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